자, 5분 후 스탠바이 합니다. 아, 이제 바로바로 준비해, 바로바로 준비해. 자, 바로바로 준비하자. 자, 얘들아, 얘들아. 야, 대답은 이제 짧고 굵게 한 예십으로 간다, 알겠지? 바로바로 예. 바로 가는 거야. 자, 야, 너도 같이 하겠다고? 좋아. 자,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다들 목 마르시죠? 네. 그 다음에 준비한 인도네시아의 음료들입니다. 지금 먹는 거예요, 저희? 그렇지! 넣어주세요! 빨리 주세요! 드디어 사막의 오아시스. 빨리 주세요. 사이드주. 아, 마지막 거. 사이드주. 와! 싸야! 싸야! 귀화입니다. 사이소. 아,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음식들 맛있게 드셨나요? 아, 그럼요. 한 가지 욕구가 하나 있어. 뭐지?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좋지. 우리가 달콤한 걸 안 먹었네. 매운 거, 맛있는 거, 짠 거. 다 먹었는데. 다 먹었는데. 달린 게 없네. 달면서 이 시원하면서 이 목구멍을 청소해줄 그 청량한 거 어딨어? 데리고 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미누만, 인도네시아의 음료수를 음료수! 해리지산 첫 번째 음료수. 인도네시아의 가장 대중적인 음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물처럼 자주 마시는. 약간 보리! 떼버떨. 이거 홍차 마실 것 같은데? 중국에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차에다가. 그림! 봐봐. 주황색. 이거, 색깔. 복숭아 맛! 떼버떨이잖아. 떼버떨. 공부 안 했어? 떼버떨. 그 보리, 보리차. 확실해. 복숭아 맛! 떼버떨. 정답은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맞춰보자. 야, 빨간데? 약초물 같아. 아빠가 오케이. 이상한 거 넣고 끓인 약초물. 아, 버섯물. 야, 버섯물이다, 이거. 엄마가 건강하라고, 건강하라고 일단 아침에 타코 가기 전에 먹고 가라. 항상 뭔지 몰라. 그럼 그냥 물죠. 나 엄마 뭐라 해. 엄마, 먹어. 먹어. 할머니 집 가면 있는 물. 아, 해몬드 병에. 해몬드. 와, 뭐야, 이거. 이거 차다. 그 진달래꽃. 오야, 야 진달래꽃 맞아. 약간 그 달달한 냄. 어꽃 달달한. 맞습니다. 이건 꽃차예요. 야 어디서 벌 나왔어? 야, 벌이야, 벌이야, 야. 야 안돼. 벌이야. 꽃이다 꽃. 야 입에서 꽃향기 나. 와 진짜 입에서 꽃향기 난다. 야, 이거 진짜 좋다. 꽃향기 아니야? 똥 먹었어? 입으로 똥 써. 정신? 나 이거 알아. 아카시아. 입안에 남아있는 이 향이 좋네. 입안에 감도는 그 향이. 아 근데 이거 맛있다 이거. 물라띠라고. 아 물라띠. 그 한국말로 하면은 그 자스민. 아. 자스민. 제스민. 알라딘 여자친구. 아 어? 제스민. 오케이. 첫 번째 음료인 만큼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무난한 맛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음료. 오 뭐야? 이거 이것도 벌 벌이 있는데? 조금 단맛이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 색은 방금이랑 비슷해. 알겠니? 어? 익숙해. 알아 이거 알아. 진짜 몇 번. 다한데 다 알아. 야 이거 그 꿀이다. 이거 꿀차다. 꿀차. 꿀은 맞네. 꿀은 맞네. 아 근데 맛있다. 야 근데 희소권 없는데? 그럼 그러면은 너 뭐야 방금? 뭐야? 가위바위보 1등. 뭐가 가위바위보 뭐냐? 야. 아니야 잠깐만. 가위바위보 1등, 가위바위보 2등. 싸우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먹은 거야. 쌈바이 디시니야. 쌈바이 디시니야. 나눠 먹자. 네가 왜 먹냐? 야, 그거 왜 먹냐? 저 뭐가 씹히는 젤리 같은 게. 진짜오라고. 진짜오. 진짜오. 진짜로. 아이 진짜오. 아 진짜? 그래서 젤리. 이것도 찐짜오가 들어간 젤리야. 찐짜오. 야 냄새가 달라. 어? 이거? 어? 찜질방 찜질방. 야! 진짜로! 찜질방이야! 진짜로야! 응? 진짜 야 이거 너무 찜질방이다. 어 옆에서 아저씨 지금 솔잎으로 몸 때리고 있을 것 같아. 난 이게 맛있어. 확실한 건 한국에는 없어. 매력 있어. 응, 매력 되게 매력 있네. 응. 한번 드셔보실래요?
사우나죠, 사우나죠. 우와, 진짜 사우나다. 네. 옆에 아저씨 지금 솔잎으로 목 때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 나 첫 번째, 두 번째. 야! 젤리 먹으면, 야, 찐리먹 아저씨 되겠군요? 아, 진짜. 젤리가 이 맛을 다 담고 있어. 그냥 농축액이야. 한국에는 약간 이런 건 없잖아. 없지. 근데 젤리가 젤리에도 그 맛이 나네. 찜질방 맛이 나네. 무조건 해야 되네 이거. 무조건이야. 근데 이게 제일 특이했다. 진짜 특이하다. 이런 제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다는 개념이 아니잖아. 아, 조금 우리 좀 무난했어. 좀 올릴 때 됐어. 맞아. 누가 올릴 거야? 누가 올릴 거야? 다 올려주시죠. 텐션, 텐션. 제 다음 차는 나도 안 먹어본 거고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대중적으로 먹는 음료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니 근데 그거를 너무 특이해서 내가 잘못 봤나 싶었거든? 유튜브 각이다. 각이다. 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사왔습니다. 사랑부름. 사랑부름. 아 이거는 벌스네. 새집 맛이라는데. 새 둥지. 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새집. 근데 그런 거 어느 중에 들은 적 있어. TV에서 막 제비집 뭐 들어본 적 있나? 아니 이게 또 제비네. 제비 같이 생겼는데? 선명해 보여. 혹시 머리가 또 흔들자. 사랑 고름이란 뜻이 말 그대로 새 둥지란 뜻이거든? 네. 이게 정말로 그걸로서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그냥 일종의 상표인 건가? 아, 나도 잘 좋겠다.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 그렇지, 나 이색 생각했어. 나 이색 생각했어. 와, 되게 색깔 이쁘다. 비타민 젤리 있네. 오, 진짜. 젤리. 야, 이 젤리 진짜 있어. 와. 우리가 맡아본 향이 섞여 있어. 알아. 야, 이거 옥수수 차야? 누룽지마 사탕? 아닌데? 야, 누룽지마 사탕! 야, 좀 먹어보자. 아, 알겠다. 안 먹었는데도 알겠다. 굴옥수수. 아니야. 전혀 달라. 먹어봐. 진짜 상상을 못해. 아, 나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먹어봤어. 근데 어디서 먹은지 기억이 안 나. 아, 오늘 먹어본 음료수들이 다 그냥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일단 확실한 건 옥수수가 들어가. 옥수수 향이 나. 옥수수 향이 많이 나. 알겠다. 우리가 자주 먹는 건 옥수수 수염차잖아. 이건 옥수수 알갱이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새들이 또 옥수수 알갱이 나달 좋아하잖아. 제비야, 물은 물을 물어 다니는 거 그거 빼끄는 건가? 너무하다.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새 집이 들어갔나 봐 정말. 오 뭐야? 일단 이름 보고 한번 놀라고, 색깔 보고 놀라고, 맞아요 맛 보고. 놀랐고. 그러면 세 번 놀랐네? 세 번 놀랐고. 이 집이 몸에 좋아가지고 중국에서는 자주 먹는 별미 중에 하나라고 들었었어.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신박했다. 네. 와. 처음 먹어보는 맛. 다음에 이런 거 먹으면 아 이거 제비집 맛이야. 제비집 안 먹어봤어? 안 먹어. 아 이거 제비집 맛이네. 아 뭔가 아, 마지막은 같아. 약간 그런 거. 난 알 것 같아. 그렇다면 볼 수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라세가르. 야. 야생이 느껴지는데? 맛에서. 야, 사슴도 있는데? 오! 총이 왜 그려져 있지? 총이 왜 그려져 있는 거야? 총이 왜 있는 거예요? 강력한 맛이야? 아까 먹은 음료에는 제비가 그려져 있잖아. 코뿔소라는 것도 그려져 있잖아. 이걸 먹는다고? 너는 이거를 먹는다고? 약간 야, 저, 야, 코뿔소 얼굴 봐. 야. 상상하면서 그들의 맛은 어떨지. 코뿔소 사슴이 샤워한 물맛. 어? 아, 나 진짜 왜 하지? 야. 굉장히 불안한 색깔. 내가 말했지. 샤워한 물맛. 진정과 변조와 코뿔소 사슴 총.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가슴에 울화와 같이 막 뜨거운 게 있을 때 그런 걸 씻겨내고 싶을 때. 그 탄산도 없는데? 라사 짬부가 뭐예요? 부아바 맛이란 뜻이야. 이 음료의 맛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비교적으로 무난한 걸로.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스타일로 짜라만 할까? 델마카시. 델마카시. 맛있는데? 2%인데? 아니 그냥 물인데? 좀 좋은 향이 나는 물인데요? 내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내가 먹어봤던 거는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였거든? 네. 금바르냐? 비나땅 비나땅 건? 이니 뒤부었다리 비나땅? 기띠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엥? 아이로프띠. 보통 이 오리지널은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냥 하얀색 음료거든?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되게 자주 마시는 약간 신앙처럼 거의? 바카스 같은 느낌? 야이! 이 음료 같아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거 벌컥벌컥 마셔도 좋을 것 같아. 얘도 약간 친구랄까 친구? 인도네시아 말로 마숙 앙이니 바람이 들어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거나 그런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으슬으슬 할 때 그럴 때 먹는 때앙인. 다른 느낌이야? 으슬으슬 감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요. 어라마 물러가라. 우리나라 좀 다르다. 오, 야 이거 바카가 들어갔다. 바카. 좀 시원한 느낌 들잖아. 이거 이게 진짜 건강한 맛인데? 건강한데 맛도 좋은데? 난 약간 씁쓸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속까지 시원한데? 어, 속이 시원해. 자, 이거 볼 때쯤이면 희비가 다 달려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들도 다 보실 텐데. 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부모님 댓글 안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엄마 아빠 핸드폰을 봤는데 이 유튜브 나온 거를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감동이었어. 찡했어? 찡하더라. 그럼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잖아. 어머니 아버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걸릴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아들 되겠습니다. 쭉쭉 펴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마무리가 되게 이상한데? 다시 텐션 올려. 텐션 올려! 향이 되게 다 좋았던 것 같아. 한국 그 음료들은 향보다는 맛에 치중했던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음료는 향에 약간 집중을 한 것 같아요. 한국 음료는 진짜 되게 자극적인 맛도 많고 맞지. 시고 막 탄산 막 세고, 심하고 극과 극을 다르잖아 서로.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되게 자연 친화적인 맛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점에서 되게 부러운 것 같고 저희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치유되는 음료? 내 생각에는 음료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막 젊은 세대들 애들이 좋아하는 그 마시는 거. 하지만 인도네시아 음료 먹어보니까 되게 그냥 뭐 남녀노소 그냥 편하게 권유도 할 수 있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뭐 물 대신. 아, 나 인도네시아 가서 음료수 많이 먹어봤는데 지금 먹어본 것들은 거의 다 안 먹어본 것들. 근데 이런 것들 한국에도 많았으면 좋겠어. 모든 연령 다 마실 수 있는 음료잖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막 진짜 탄산 막 이런 것보다 더 갈증 잘 해소해주고 그런 것 같아. 나도 이 음료수를 사면서 진짜 다양하다고 느꼈거든? 약간 한국으로 치면 소래는 같은 약간 좀 비주류인데 특별한 개성이 있는 그런 음료잖아. 한국에도 이런 좀 다양한 음료가 있으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었어. 아 이렇게 인도네시아 음식도 먹어보고 인도네시아 음료도 먹어보고 어떻게 재미있게 촬영을 하셨어요? 네! 아니요? 즐거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다음번에 미치실거죠? 네! 불러주신다면 달려옵니다. 뛰어옵니다. 내가 먹었으면 하는 음식을 추천해주세요. 다음번에 더 맛있는 음식들 많이 가져올게요. 칼라보기트 히데아리니 쌈바이 디시리아. 안녕!